오늘은 PD의 이동이 가져온 예능 지각 변동 JTBC 편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비정상회담, 뭉쳐야 뜬다, 한끼 줍쇼, 썰전, 아는 형님, 믹스나인, 밤도깨비 등 요즘 JTBC 채널 자꾸 손이 가지 않나요? 일주일 편성표에는 매일 봐도 꿀잼인 예능이 가득한데요. JTBC는 어떻게 6년 만에 지상파를 위협하는 예능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2011년 3월 21일 설립된 JTBC고는 12월 1일 개교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문을 연 4개의 종편학교들인 TV조선, 채널A, MBN, JTBC 중 커리큘럼이 가장 빵빵하다는 소문에 지상파고를 다니던 우수한 학생들이 JTBC고로 전학을 왔습니다. KBS에서 공부의 쿵쿵따, 초창기 1박 2일을 기획한 김시규 PD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요. JTBC로 전학 온 후 예능반의 반장을 맡아 제작을 총괄했습니다. 부반장은 MBC 출신 여운혁 PD였습니다. MBC고에서 느낌표, 천생연분, 무릎팍조사를 만들었던 여운혁 PD는 JTBC에서 썰전, 마녀사냥, 아는 형님 등을 탄생시켰어요. 지금은 미스틱고로 다시 전학과 웹예능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정진 중입니다. 임정아, 성치경 PD도 MBC고를 떠나 JTBC고로 왔어요. GOD의 육아일기, 신동엽의 러브하우스, 위대한 탄생 등을 만든 임정아 PD는 JTBC에서 비정상회담, 걸스피릿, 반달친구 등을 기획했습니다. 쇼바이벌, 스친소 등을 만든 성시경 PD도 헌집줄게 새집다오, 님과 함께, 뭉쳐야 뜬다 등을 선보이며 JTBC 예능반의 평균 성적 향상에 이바지했습니다. 김시규 반장을 이어 KBS고에서는 김석윤, 조승욱, 윤현준 PD도 JTBC고로 전학을 받습니다. 달려라 울엄마, 올드미스 다이어리를 기획한 김석윤 PD는 JTBC에서도 청담동 살아요, 이번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등 시트콤과 드라마로 선전했어요. KBS 시절 이소라의 프로포즈, 윤도현의 러브레터 등을 연출한 조승욱 PD는 히든싱어, 팬텀싱어 등 JTBC를 대표하는 음악 예능을 탄생시켰습니다. 상상 더하기 승승장구, 쟁반 노래방을 만든 윤현준 PD는 크라임씬, 슈가맨, 한끼 줍쇼, 효린의 민박 등의 기획자예요. 이처럼 MBC, KBS고에서 전학 온 학생들은 JTBC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덕분에 JTBC고가 명문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또 다른 전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MBC고의 김노은, 방현영 PD, KBS고의 김수아 PD, SBS고의 정현민, 송광종, 김은정 PD가 그들인데요. 김노은 PD는 비정상회담, 썰전, 방현영 PD는 슈가맨, 한끼 줍쇼, 김수아 PD는 썰전과 나의 외사친, 정현민 PD는 효린의 민박, 말하는 대로, 송광종 PD는 힙합의 민족, 김은정 PD는 썰전, 속사정 살롱 등을 연출하며 학구열을 불태웠습니다. 특히 JTBC고는 종편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던 당시에 지상파고에만 출강하던 유명 스타 강사 강호동, 유재석을 종편고 최초로 초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상파 케이블 종편이 새 학군 중 가장 나중에 생긴 종편이지만 JTBC고는 발빠르게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 명문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상파고는 여전히 전통 강한 명문이지만 새로운 학문을 배워보고자 하는 전학생들의 JTBC를 향한 발길은 계속되고 있어요. 2014년에는 마건영, 오윤환 PD가, 2017년에는 이지선, 황교진 PD가 MBC고에서 JTBC고로 왔습니다. 마건영 PD는 효린의 민박, 걸스피릿, 오윤환 PD는 학교 다녀왔습니다, 비긴 어게인, 이지선 PD는 밤도깨비, 황교진 PD는 이방인을 만들며 또 한 번 JTBC고의 성적 향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YTN스타에 종편 채널들이 개국 초기 기존 독자층을 시청 타깃으로 한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을 벗어나지 못한 반면 JTBC는 스타 PD들을 발빠르게 영입하고 새로운 시청자층 개척에도 과감히 뛰어들었고 이 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수한 예능 인재들을 품고 새로운 예능 탐구에 주저하지 않은 JTBC고 당분간 예능 명문의 위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